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. 일방 통행, 조직 불통,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.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습니까?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. 연금개혁도 21대 국회에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드립니다.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.